중국 베이징 테난먼 광장의 오늘 국기 개양식 모습입니다. 이 맑은 날 모습과 비교하면 스모그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죠. 사상 처음으로 베이징에 대기오염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적색, 주황색, 황색, 그리고 청색 경보 가운데 최고 단계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3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 이상인 날이 앞으로 3일 넘게 계속될 거라는 예보입니다. 스모그에 갇힌 베이징을 임상범 특파원이 돌아봤습니다. 스모그로 뒤덮인 베이징 시내 도로를 오가는 차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오늘부터 대기오염 적색경보가 발령되면서 자동차 홀짝제를 강제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시민들로 출근길엔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베이징 시내 전 학교에는 모레까지 전면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今年是第一次，教委给我们的老师通知，通知，然后就老师就发给教委，发给孩子通知。 휴교령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한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와 항의하는 등 혼란도 벌어졌습니다. 행인들은 마스크를 쓴 채 짙은 스모그 속을 헤치고 걸어갑니다. 방독면을 쓴 채 외출한 사람도 눈에 띕니다. 가시거리가 줄어들면서 일부 고속도로는 임시 폐쇄됐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조업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을 피해 몰래 가동하는 얌체적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사상 처음으로 대기오염 적색경보가 발령된 베이징 시내의 미세먼지 농도는 WHO 허용 기준치의 10배 정도였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치를 무려 50배나 넘는 살인 스모그가 이어졌을 땐 정작 최고 단계 바로 아래인 주황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刚开始的时候，大家没有那种预警措施，但是现在有了，他肯定要慢慢的采取一些措施的。说实话，心里有点恐慌，不希望有这种像过山车一样突然一下雾霾很严重，突然一下就蓝天白云的。我们想就是生活在一个就是一直会有蓝天白云这样的。 최악의 스모그는 베이징은 물론 산시와 허난, 산둥성 등 중국 전역의 13개 성을 덮쳤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내일 스모그가 최고치를 기록한 뒤 모레부터 점차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임상범입니다.